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시간에도 거의 6천 명이 있는데요. 아유, 예, 늦은 시간까지. 아유, 의원님 뭐 일하시느라고 아직 안 주무시고 계셨죠? 아, 네네, 조금 뭐 여러 가지 서면 작업도 하고 그렇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선대위에서 맡은 직책이 정확히 SNS 홍보 단장인가요? 예, 온라인 소통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소통 단장. 네네. 그러면 의원님 혼자 이 온라인 소통 단장에 임명되고 그 다른 의원들과 뭐 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혼자 하는 거예요? 저 혼자 하진 않고요. 네. 이제 단장 의원은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임명이 되었지만, 네.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일하는 많은 이제 저희 뭐 자원봉사자분들, 당직자분들이 또 함께 하십니다. 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책임이 막중하게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청래 의원님이 좀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예, 맞아요. 네네. 이게 가장 이재명 후보님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SNS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딴 어떤 그 기구 같이, 예. 무슨 SNS 뭐 위원회라든가 그렇게, 예. 해서 의원님들이랑 같이 좀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 김남국 의원님이 초선이라서 그냥 홍보 단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아쉽다. 예. 좀 그런 좀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정청래 의원님께서 그러면 내가 SNS 홍보 단장 뭐 위원을 하겠다 뭐 이런 제안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자문위원으로 해서 정청래 의원님께서 도우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거의 뭐 진짜 천군만마라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SNS 홍보 단장으로 일단은 부를게요. 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네. 김남국 의원님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의원님? 아, 네. 뭐 좀 정말... 시켜주세요. 아유. 많은 분들이 뭐 좀 시켜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릎 꿇고 전화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잠시만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아유, 네. 정말 그 저희가 지지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고요. 네네. 아무리 저희가 많이 이렇게 인력을 확충을 해도 한계가 있고, 네. 또 저희가 진짜 뭐 24시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네. 지지자들의 어떤 열정과 열의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과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고 또 이재명 후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그 SNS 홍보물,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파할 수 있는 플랫폼을 또 만들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매뉴얼과 플랫폼을 만들면, 그런 것들을 함께 좀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힘이 되어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만약에 매뉴얼과, 네.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 플랫폼이라는 게 뭐 밴드가 있고 카페가 있고 아니면 뭐 그 여러 가지 뭐 톡방이 있고, 근데, 네. 어떤 플랫폼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저희가 따로 아예 플랫폼을 빠르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 뭐 이재명.com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웹상과 그다음에 스마트폰 많이 쓰시니까 웹과, 네. 스마트폰으로 연동되는, 네. 플랫폼을 만들어서, 소통 채널을 쉽게 만들고, 네.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재미나게 또 여러 가지 공유하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의원님, 뭐든지 좀 시청자들이 뭐든지, 네. 좀 시켜달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고. 그 의원님, 네. 좀 말씀 빨리 뭔가 여기에 가입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막 하루에 10만 명씩 가입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지지율 격차가, 예. 좀 난다 그래서, 예. 지금 좀 속상해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의원님, 네. 우리 무슨 희망회로를 돌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 보실 때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누가 봐도 윤석열 후보님보다는 더 압도할 수 있는 좋은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이런 여론조사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컨벤션 효과가 일정 부분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네. 좋은 후보라거나 괜찮은 후보여서라는 기보다는, 네. 예, 결국에는 그 뭐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심리가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요소수 문제. 예, 그게 이제 또 일정 부분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네, 네. 예, 다만 이제 또 이게 뭐 계속 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또 계속 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또 저희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제 좀 겸손하고 또 긴장하고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가 어제 딱 터져서 많은 또 지지자분들께서 연락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 김혜경 여사님? 예예. 예.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로?
아유, 지금 뭐, 그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죠. 아니, 아니, 그래서, 등, 뭐, 몸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그 회복하시면서 예.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디서 다치신 거예요, 의원님? 자택에서 이제, 혼절 기절하셔가지고, 뭐,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이제 너무 이제 몇달 동안 거의 후보자만큼이나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평일은 쉬셨거든요. 왜냐면 평일날 쉬었다기보다는, 뭐, 지사를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출근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정은 없었는데, 그렇죠. 김혜경 여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직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평일 일정까지 경선 때 후보자를 보이지 않는 대신해서, 곳에서. 네, 후보자를 대신해서 돌아다니시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무리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힘든 점이 있으셔서 기절을, 혼절하셨다고, 네. 예, 근데 그거를 또 악의적으로, 찌라시가 돌아갔고, 그거 바로 캠프에서 고소고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지자분들이, 이제 사실은 저도 뭐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잘 몰랐어요, 이게 네네. 퍼지는지. 근데 지지자분들이 전화해 주시고 문자 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갖고 그걸 제가 어제 밤늦게, 그리고 오늘 오전 아침까지 빨리 파악해가지고, 네. 오전에 저희가 온라인 소통 그거 하는 그 부서이기 때문에 네. 동시에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어서 예. 신속하게 스크린하고 또 그런 것들 좀 대응하고 그랬습니다. 빨리 이런 거 만들어갖고, 의원님. 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팩트체크 해주고, 빨리 여기저기 퍼날려고, 그런 것도 되게 좋은 효과가 있겠네, 앞으로.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네. 그래서 와, 이제 어제 오늘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니까 저희 온라인 소통이 뭔가 이렇게 뭐 미담을 이렇게 많이 전파하고 정책을 전파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 거의 뭐 전쟁을, 신속하게 대응해서는 전쟁도 치르는 그런 일선의 부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더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의원님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SNS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아유, 지지자들 한분한 분이 중요합니다. 아, 저희가 거짓말 안 하고 시청자들이 너무 저는 감동받은 게 뭐라도 좀 시켜주세요라고 하니까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우리한테 시킬 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따르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많이, 많이 좀 도움을 아니, 구하겠습니다. 진짜로요? 빨리 네. 그 언제 정도면 좀 가닥이 나올 것 같아요? 예, 플랫폼. 다음 주 초까지 신속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서 예.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의원님 그거 나오시면 바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의원님 가장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국 의원님도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얼마 전에 봉화지 겸 걸리셔갖고 저도 고생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다들 건강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건강이 또 제일 중요하고요. 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예, 밤늦게.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김남국 의원님 SNS 홍보단장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어떤 플랫폼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많이 가입하고, 그리고 내일이면, 가만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재명 후보님의 팬카페가 없어요, 팬카페가. 막 여기저기 작은 거는 있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대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라는 공식 팬카페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100만 명을 돌파해서 우리가 이재명 붐을 일으키자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쵸? 여기저기서, 이재명 팬카페 양 며칠 만에 10만 명 가입, 며칠 만에 20만 명 가입. 막 이대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분위기 싸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김남국 후보님이 만드시는 플랫폼도 중요하고, 우리가 공식 이재명 후보님 팬카페 이대로를 만들어서,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제작 중이니까, 다음에다 만들 거예요. 다음 카페 이대로. 여러분들 많이 가입을 해달라. 저희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제가 새날에서 못다한 얘기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드리면,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선대위에 뭐새 얼굴이 없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재명 후보님이 원팀을 위해서 정권을 사실상 송영길 대표에게 넘겨줬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정권을 송영길 후보에게, 아니 대표에게 넘겨줌으로써 이 당직자 인선이나 중앙선대위 인선을 거의, 물론 회의는 했겠죠. 근데 송영길 대표님 위주로 이 중앙선대위를 인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자꾸 이준석이랑 맞장 토론을 하고 벌써 네 번째. 외부 인사 영입. 우리가 여러분들 지난 대선을 보면 대선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물론 앞으로 시간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보면요. 여기저기서 많은 지지를 하는 셀럽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에 민주당 잠바를 입혀주고 지금의 김병주 대장님도 그런 케이스죠. 한민연합부사령관이었던 김병주 대장님도 그런 케이스로 사실상 많은 분들이 물론 이번에 여러분들은 총선에만 나오신 줄 알았는데 그 전부터 그런 외부 인사 영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너무 새로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그건 앞으로 할수 있는 날이 많아요. 새로운 영입 인사. 왜좀 힘이 늦고 파괴력 있는 분들은 나중에 들어올수록 좀더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현재는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원 169명이 다 참석을 해서 선대위를 꾸리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원팀의 정신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케미 오늘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는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이거는 좀 비판받아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 의원이나 아무 직책을 맡지 않고 있다 그래도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민주당 당 헌에 보면 당무 우선권을 가져요. 그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본인의,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회나 당대표의 어떤 의견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현재 가장 큰 대통령 후보로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아직 쓰지를 않고 있는데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송영길 후보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솔직하게 제가 냉정하게 지금 비판을 하자고 하면 그냥 이재명 후보가 파란 잠바 입고 더불어민주당 회의에 참석하는 정도? 그 이상도 안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너무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고 중진들도 4선, 5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예우가 안 보인다는 거야. 예우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의도 정치를 한 번도 안 했던 이재명 후보라 그래도 대통령 후보라는 것은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을 가장 빛나게 해줘야 되는 게 169명의 몫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초선이건 재선이건 3선이건 4선이건 5선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은 전부 이재명을 예우해야 되고 이재명의 어시스턴트가 돼야 돼요. 골을 자기가 넣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저기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 갖고 지가 빛나려고 하는 의원들이 나오는 순간 민주당은 망해요. 특히 송영길 대표. 본인이 지금 내가 저 솔직히 송영길 대표 응원을 하고 송영길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헤쳐나오는 걸 보면은 굉장히 듬직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송영길 대표의 지금의 행보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위한 행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빛나는 자리를 맡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5선, 4선, 3선의 중진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깍듯한 예우와 본인들이 이재명을 빛날 수 있겠다고, 이재명이 빛날 수만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들이 희생을 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희생이다. 배지의 중압감이 아니라, 배지의 중량감이 아니라, 이재명을 어떻게 빛낼 수 있느냐를 연구를 169명이 해야 돼요. 전 그게 가장 민주당이 아쉬운 점이다. 물론 개선이 되겠죠. 송영길이 튀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골을 서로 넣으려고 하는, 이렇게 되면 권력투쟁이 돼요. 권력투쟁이. 응? 모든 사람이 골을 넣으려고 하면 정작 대선을 치러야 되는 이재명 후보가 골을 넣어도 그게 돋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응? 요소수 문제도 이재명 후보가 해결해야 돼요. 이 요소수 문제도 딴 후보가 뭐딴 의원들이 막 노력해 갖고 돼도 모든 공은 이재명에게 돌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정권 뺏기고 나서 자기네들이 제대로 정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선 넘어가면 지방선거 깨지는 거고 다음 총선도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든 공은 이재명으로 돌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면 민주당이라는 거대 함정에 이재명이라는 지휘관이 올라타서 뭔가 민주당이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민주당이라는 거대 함정에 이재명이 승선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안 된다. 이 여태까지 민주당이라는 거대 함선의 선장이 송영길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민주당이라는 거대 함정의 선장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키를 잡는 순간 뭔가가 변화가 됐고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태까지 민주당이 하지 못했던 민생 법안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재명이 후보가 돼도 이재명은 후보만으로서 민주당이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뿐인데 민주당이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법안들이 일사천리하게 진행이 되네? 여러분들 이거는요 왜 중요한 얘기를 하냐면요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정치를 안 한 게 장점이다. 단점은 뭐냐면 여의도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3선이나 4선 의원님들에게 이런 것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솔선수범으로 이재명 후보를 빛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예요. 본인들은 3선 4선 배지 달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옛날 이재명을 생각하는 의원님 하든 이재명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중진들이 가갖고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게 필요하냐고 얘기를 하고 무엇을 해야지 이재명을 돋보일 수 있는 게 그게 중진들의 역할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뭘 원하는지 자기네들이 먼저 알아서 이재명의 정치적 철학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하면서 본인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뭐 시킨다 그래갖고 이재명 후보 저거 많이 컸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러니까 당대표는요, 여러분들에게 송영길 후보 제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관계자들이 듣는다 그러면요, 당대표는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후보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당대표가 돋보이는 정당은 대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송영길이 빛날 때가 아니고 송영길은 보이지 않는 이재명 뒤에서 당의 힘을 합쳐서 이재명을 빛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송영길이 보이면 안 된다. 송영길이 자꾸 드러내고 이준석이랑 토론하고 다니고 스포트라이트를 자꾸 분산시키면 안 된다.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더 강조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이재명 후보 20, 30대에 너무 빨려 들어가지 말라. 저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재명은 국가를 통치해야 되고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많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노년층까지 다 아우르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20, 30대가 지금 뭐 민주당을 이탈했다 그래갖고 20, 30대에 맞는 정치 공약을 남발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은 윤석열과의 차별은 무엇이냐? 대통령으로서 균형 있고 40대, 50대에 치여있는 세대. 그쵸?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가장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 50대, 그리고 60대, 70대, 노년 빈곤층까지 그리고 아이들, 저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 세대들까지 그래서 영유아의 기본소득, 아이들의 아동수당도 증액해주고 노인연금도 증액해주고 40대, 50대가 마음 편하게 직장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고 20, 30대가 일자리 걱정 없이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전세대를 골고루 이재명 후보가 너무 여론에 이끌려서 20, 30대의 민주당 이탈에 대해서 너무 몰두하다 보면 40대, 50대 우린 뭔데? 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강조해야 될 것은 나는 모든 세대에 국가 전체를 골고루 이끌어갈 것이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윤석열 얘기는 이따가 하고 검찰 아까도 제가 새날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이 대선은 어떻게 보면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대선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양쪽 후보의 사건을 검찰이 쥐고 있거든요. 저는 검찰은
여기서 정치적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오. 검찰은요 지금 사면 초과예요. 검찰은 사면 초과입니다. 여러분들 사면 초과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옛날에 그 진나라가 통일한 그 진시황이 진나라로 통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진나라가 망하면서 사면 초과 한나라인가요? 한나라를 초나라가 다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다. 그쵸? 향후를 그 초나라가 다 둘러싸고 있다가 사면이 전부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린다라 그래서 사면초가라는 말이에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검찰은 사면초가예요. 왜 사면초가냐면 검찰은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해도 정치검찰 소리 듣죠. 생각해보세요. 응? 검찰은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해도 한쪽에서는 정치검찰이다, 윤석열 봐주기 수사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검찰은 윤석열을 수사 제대로, 윤석열 4건이 공수처에서 지금 입건이 돼 있고 김건희와 그의 장모, 그래서 본부장이라고 하죠. 본부장, 오늘 이재명 후보님이 얘기했죠. 본인 비리, 부인 비리, 장모 비리, 본부장. 지금 여러분들 검찰은 수사를 해도 정치검찰 소리 듣고요, 수사를 안 해도 정치검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을 자기네들이 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수사를 안 해도 나중에 윤석열이가 대권을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잡아도요, 언젠가는 윤석열 BBK 사건이랑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과거사 진상위원회나 그런 데서 이 사건은 반드시 밝혀져요. 검찰은 지금 진짜 사면초과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도 정치검찰 소리 듣고 저렇게 해도 정치검찰 소리를 들을 거면 검찰은 본인이 검찰이라는 땅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게 검찰이 가장 정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쵸? 윤석열을 수사한다 그래갖고 그게 정치검찰이냐? 아니죠. 윤석열은 공수처에서도 4건이나 범죄 혐의를 받아갖고 입건이 돼 있어요. 응? 이런 본부장, 본인 비리, 부인 비리, 장모 비리, 온 가족이 범죄 집단이에요. 이런 범죄 집단을 검찰이 눈 감아주고 대선을 치르게 한다? 그게 과연 정치적 중립인가? 검찰의 진정한 정치적 중립은 범법자, 범죄자를 단죄하는 게 검찰이 살아남는 길이에요. 역사가 남을 거예요. 그쵸? 검찰이 지금 수사를 안 해도 정치검찰, 수사를 해도 정치검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검찰이 이번에는, 검찰의 이번 중립은 윤석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하면, 지금 민심과 동떨어진 후보 선출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오늘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매니저님, 우리 로렌님이 숨긴 의열단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저 분은요, 아까 새날 방송에서도 헛소리를 하길래 역까지 따라와서 헛소리를 하는데 잘 숨기셨습니다. 저런 인간이 민주주의라는 게 아주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잘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의 선거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늘 박근혜는 국민의힘의 중심 역할이죠. 여태까지 우리가 2007년도 때부터 지켜보면 친박이냐 비박이냐 하면서 아직도 국민의힘의 양계파의 핵심이 뭐예요? 친박이죠. 누가 봐도 아직 국민의힘은 친박이 존재하잖아요. 친박과 친이 아직도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박근혜를 구속시킨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됐다는 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 되게 아이러니한 기이한 선거 결과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에는 친박의 힘이 제일 세. 국민의힘에는 친박의 힘이 제일 센데 자기네가, 친박은 자기네의 대가리는 박근혜거든. 근데 기이한 투표예요. 윤석열은
박근혜를 구속시킨 사람이야. 근데 희한하게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아 저기 대권 후보가 됐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20, 30대가 탈당 러시가 일어난다. 그건 뭐냐면 제가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시 꼰대 정당으로 회귀한 거예요. 20, 30대가 왜 이탈을 아꼈어요? 저 정당에 희망이 없다. 꼰대 정당으로 회귀. 여러분들 주변에서 민주당 욕하고 뭐 문재인 정부 욕하는 사람들 주변에 요즘 볼 수 있죠. 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윤석열은 아니지 않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제 주변엔. 제 주변에는 민주당 욕하고 부동산 때문에 분노한 사람들이 있고 문재인 정부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뭐 정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 상대가 윤석열은 아니더라고요. 아니 진짜 저는 물어봐요. 그러면 그래 거기까지는 인정. 부동산 많이 올랐어 인정. 그래서 민주당도 뭐 인정 욕하는 거. 근데 윤석열로 정권 교체를 원해? 윤석열은 아니지 그래요. 윤석열은 아니지 그래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그러면 윤석열은 왜 지지율이 많이 나오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첫째, 원래의 윤석열의 지지율은 이렇게 높았는데 그동안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온 거냐? 이게 그 국민의힘들이 원하는 윤석열의 지지율이고, 그냥 일시적인 거품이다. 일시적인 거품에 의해서 요번에 윤석열과 홍준표의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그 저쪽도 총력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보수적인 어떤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응답해서 실질적으로 저쪽이 더 많이 나온 것이냐. 뭐 이런 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이 앞으로 대선 레이스를 하잖아요. 누가 봐도 더 안정감 있는 후보는 누굽니까? 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이제 정치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수십 년간 행정가이자 정치인이었어요. 그분이 여의도 국회의원 배지를 안 달았을 뿐이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많은 풍파를 겪고 진짜 많은 역경을 딛고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면모는요, 이재명이라는 성남시장으로 출발해서 경기도지사까지 되는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우여곡절이 있었고 온갖 그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다 넘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재명은 앞으로의 윤석열과 비교했을 때 이재명은 관리만 하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그동안 해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성남시장일 때 어떤 걸 했는지 사람들은 찾아봅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일 때 어떤 그 일들을 했는지 찾아봐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죠. 서로 진흙탕 싸움 네거티브가 되더라도 윤석열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윤석열을 정치인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대부분 99%가 검찰총장 윤석열로 기억합니다. 응? 그렇죠. 생각해봐요. 그게 되게 큰 거예요. 검찰총장 윤석열이라고 기억에 남아있는 거랑 정치인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선이라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에요.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정권을 줘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016년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엄청난 조중동과 수구 세력들의 공격에 방어하고 버티면 돼요. 그러나 윤석열은 이제부터의 정치 행보예요. 정치인의 행보를 시작할 때 윤석열은 여기저기서 실수투성이고 남발할 것이고 여기서 거기에 김건희까지 등장하게 되면 쌍으로 사실상 실책을 넘어서 야 혀를 내차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아무리 포장을 해주려고 해도 왜? 라이브가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생방송과 아무리 언론이 썩어 빠져도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응? 그러니까
풍이냐 거품이냐. 윤석열은 거품 플러스 윤석열의 앞으로 정치 행보는 이제부터 지옥문이 열렸다. 저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정치가 호락호락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 대통령 후보는 검증뿐만 아니라요, 대통령 다워야 돼요. 대통령 다워야 된다는 게 뭐냐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 윤석열의 입장은 어떠냐면요, 제가 잘 모르지만 좋은 분들을 모셔다가 쓰고 그분들에게 전권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의원 내각제를 해야죠. 안 그래요? 좋은 분들을 행정 주요 국무위원으로 써갖고 그분들에게 정권을 줄 거면 의원 내각제를 해야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정치 모든 걸 알 수는 없죠. 그죠? 내가 정치를 잘 알 수는 있지만 경제, 역사,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대통령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적어도 본인이 임명한 장관들이 무엇을 갖고 왔을 때 이해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해도가 박근혜는 없죠. 윤석열도 없죠. 제 말이 국정 철학이 없는 거예요. 문화부 장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시급하고 문화 21세기 문화 강국으로서 막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보고를 듣고 이해를 해야지 그거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한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걸 가장 잘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앞에 갔을 때 보고서 한 장이라도 제대로 점검을 하고 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무능하면 어떠냐? 야, 이거 갖다 줘도 몰라. 그게 박근혜예요. 이해합니까? 이거를 갖다 줘도 이해를 못한다. 그게 박근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박근혜 앞에서 갖다 줘봐야 모르니까 십상시, 즉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 대신 그거를 받아갖고 최순실이라는 무당에게 갖다 줬던 거예요. 박근혜는 갖다 줘도 모르니까 박근혜의 멍청한 표정을 국무위원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장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국민으로 여기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국민이고요, 나를 탄핵한다는 사람들도 국민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국가를 운영하는 게 바로 정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국민으로서 대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쪽 정당이 잡으면 어때요?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어때요?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적으로 관제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국민을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손에 의해서 탄핵됐고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구속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무속신앙의 주술에 의존하는 천공수승이니 뭐니 왕자 새기고 다니는 이런 윤석열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냐? 시간이 지나면 거품이 아닌 윤석열의 실체가 드러나면, 윤석열은 본인의 비리뿐만 아니라 무능한 사람입니다. 무능한 사람을 국가에게 맡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수없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거품이고 이 거품은 조만간 엄청난 게 빠질 것이다. 거품은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거품은 잦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도 이제 윤석열은 시작이고 지옥을 맛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얘기를 좀 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윤석열이가 5일날 11월 5일날 김종인을 만납니다. 김종인을 만나서 그 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를 봐요. 물어를 보고 김종인에게 어떤 제안을 했었냐면 전권을 드리겠다.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에. 그러면서 본인이 대통령 후보니까 몇몇은 자기가 임명을 하겠다. 그런 딜이 좀 오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김종인은 내 독상을 차려줬으면 맛있는 반찬을 왜 몇 개는 네가 가져가냐, 지금. 이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야, 밥상을 차렸으면 이 밥상은 다 내 젓가락이 가야 되는데 이 중에서 맛있는 반찬은 왜 몇 개는 네가 가져갈 거야. 그거 갖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인데, 그 윤석열 캠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요, 어떻게 보면 친박과 비박의 싸움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요, 권난동이가 비서실장으로 윤석열이 임명하는 순간, 권난동이 누굽니까? 이명박이의 최측근이자 이명박이 때 가장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측근에 누가 봐도 권난동이라는 친이계의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이준석은 누가 봐도 친박이죠. 박근혜를 욕하더라도 이준석은 누가 봐도 박근혜 키즈예요. 박근혜 키즈거든요. 거기에다가 김종인이나 저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김종인을 영입해서 친이계를 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 이걸 알려줘야 돼요. 저쪽에서 조혜진이나 여러분들, 아직도 살아있는 친 이명박계가 누가 있냐면 조혜진, 권난동, 권선동, 여기에다가 몇몇들 주요 자리, 지금 저쪽 캠프에 지금 엄청나게 윤석열 주변에 붙어 있어요. 응? 근데 친박에서 김종인을 이용해서 차도살인을 하는 거예요. 김종인을 위해서 이용해서 윤석열 캠프 자체를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캠프 자체를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장재원이가 그래서 윤석열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장재원이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려고 그랬대요. 왜 그러면 장재원이는 3선이니까 좀 3선 정도가 맞는 거거든요. 비서실장은 권난동이는 4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지금 보이지 않는 권력 암투가 벌어진 거예요. 유승민도 사실 보면 원조 친박이거든요. 그쵸? 원조 친박 누구예요? 유승민이에요. 유승민, 이준석, 결국은 윤석열이 옆에 권난동, 장재원 이런 애들이 캠프의 중심이 되는 순간 실질적으로 친박이 전부 밀려날 수밖에 없으니까 보이지 않게 지금, 그러니까 변박이 있어요. 변박. 변박도 생겼어요. 변박. 변박이 누구냐 그러면 김재원. 변심한 친박을 변박이라고 해요. 그렇죠? 제가 만든 거예요. 변박들 중에서는 이제 박근혜에 대해서 이제 선글 나는 변박. 이 변박들이 지금 윤석열 주변에 변박까지는 인정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준석, 김재원 티각티각 하는 거예요. 최고위원에서. 누가 봐도 김재원이는 친박이었거든요. 근데 김재원이가 변박이 돼서 윤석열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변박.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이러다가 우리 친박들 작살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년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싸우는 거예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 캠프에 어떻게서든지 캠프 자체를 뒤엎어버리고 김종인에게 정권을 줘서 새로운 캠프를 구성하자. 이게 김종인, 이준석, 그리고 친박 핵심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준석이를 친박이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이준석이 당대표 누구랑 붙었어요? 나경원이랑 붙었죠. 그렇죠? 나국상이랑 붙었잖아. 나국상이 누구예요? 친이계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은 친박이 밀었고 나경원은 친이가 밀었어요. 근데 이준석이 이겼단 말이에요. 이준석이 친박의 힘을 보여주면서 이준석이가 잡았는데, 결국은 이번에 윤석열 옆으로 친이계가 싹 붙었어요. 친이계가 왜 붙었을 것 같아요? 이명박 살리려고. 이명박 살리려고. 이 윤석열이가 정권 잡아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네 사람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친박과 친이의 암투가 김종인이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 근데 권난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쉽게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바로 비서실장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딜레마예요. 윤석열은 딴 거 없죠. 정치도 모르고 친이건 친박이건 별로 관심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윤석열에게는 솔직히 지금 어떻게든지 친박을 끼워놔야지, 자기가 박근혜를 구속시켰기 때문에 친박을 끼워놔야지 선거 전체를 봤을 땐 유리한데, 자기를 이번에 실질적으로 밀어준 사람들은 친이계가 혁신한 공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친박도 못 버리고 친이계가 그러니까 윤석열을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친박이건 친이건 용강로 선대위를 꾸리고 싶은데 보이지 않게 친이 친박이 암투를 벌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준석과 김종인이가 윤석열 후보 측근들을 배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선동이가 먼저 알박기를 한 거예요. 윤석열 후보님은 뭐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뭐 저희를 모두 뭐 버리실 겁니까? 저는 권난동 의원을 버린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김종인 후보를 만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권난동 후보님 그 비서실장을 좀 맡아주시죠.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은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실질적으로 본인의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김종인을 상황으로 모셔와 갖고 왜 지가 당대표니까. 지가 당대표니까 이준석이는 김종인을 모셔와 갖고 윤석열 주변에 있는 친이계들을 쓸어버리면 나중에 자기가 당대표 이상을 할 때도 친이계의 반대를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개싸움 벌어졌다. 단순히 김종인이가 전권을 달라는 이유는 윤석열 주변에 여러분들 정진석이 있죠. 좌진석 우난동이거든요. 좌진석 우난동인데 정진석이를 자세히 보면요, 정진석이는 원래 그 김종필계였잖아요. 자유 그쪽 충청도의 그 무슨 자민련 출신이에요. 정진석이는 그러니까 친박과 친이 싸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애예요. 걔는 그냥 자기 국회의원 선수 올리고 충청도 대통령 만들면 된다 싶어갖고 그래서 윤석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진석 우난동.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충청도 출신의 그 자민련이 해체되는 과정에 그 합당 통합을 하면서 지 국회의원 올라가고 결국은 충청도 대망론 해갖고 지가 대통령 되면 국무총리 하려는 거예요. 정진석은 국회의장까지 했으니까 지가 국무총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친박 대 비박의 싸움이다. 친박 대 비박의 싸움이 김종인의 친박은 김종인을 이용해서 차도살인 나머지 비박을 쓸어버리려는 거고 비박은 여태까지 친박에게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김종인한테 당한 사람 많잖아. 친이계 여러분들 홍준표가 왜 공천을 못 받았겠어요? 친이계였잖아. 홍준표는 친이계라서 공천도 못 받았던 거예요. 여러 가지 공천 못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 얘기 좀 할게요.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니까 이제 좀 여론이 좀 안 좋으니까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민주당이. 근데 내년 1월에 지급하자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아차 싶어갖고 뭐 50조를 풀어서 자영업자를 다 내주겠다라고 하니까 뭐 돈 풀기 전쟁이냐 쩐의 전쟁이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홍남기 욕을 많이 하잖아요. 이 홍남기와 이제 정부죠. 홍남기는 정부고 민주당은 당이죠. 그래서 당정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또 부딪힐 거예요. 왜 부딪히냐? 이 방역 지원금 내년 1월에 지급하려 그러면요, 홍남기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 경제부총리한테는 어떤 게 있냐면요, 예산 증액 거부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민주당 마음대로 못하냐, 왜 민주당 매번 저렇게 홍남기한테 밀리냐가 있는데 이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산 증액 거부권을 갖고 있어서 당정 마찰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부총리에게 있어요. 예산 증액 거부권이.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민주당이 넘어갈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거 새날에서 못했던 얘기들 오늘 종합적으로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이재명 후보님이 관원토론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 수용할 마음 없냐라고 하니까 조건부 특검이라는 것을 꺼냈어요. 저는 이건 이재명 후보님의 정면 돌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장동 의혹이라는 것을 언론이 사실상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검찰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분명히 미진합니다. 돈 받은 놈들 조짐은 분명히 나와요. 근데 엄한 배임이냐 아니냐 갖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태까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이것을 야당의 특검 요구는 계속 이거를 특검에 가면 특검 구성부터 해갖고 시간을 끌어서 대선 이슈로 활용하려는 게 저들의 속셈이기 때문에 저도 특검을 반대하고 있었고 아직도 특검은 수용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재명 이번 후보가 오늘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사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특검에서 다뤄야 되고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및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이 운영하는 분양 대행업체에 간 100억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조건, 그 다음에 공공개발 방해 및 배임적 민간개발 이익, 투자 배분 설계 등을 누가 했냐. 이게 특검의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 뭐 본인의 배임이나 그런 것들 다 수사받겠다. 그런데 투자 배분이나 특검의 수사 대상에 이것들을 포함시켜라. 그럼 윤석열, 너 왜 부산 저축은행 시절 사건 부실 덮었냐? 그게 포함되고 누가 봐도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이나 박영수 전 사촌이 운영한다는 분양대행업체 이 100억 원이 어떻게 흘러들어갔냐, 자금 투적을 특검에서 한다는 조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정면 돌파야, 그래 수사해라 나에 대해서, 대장동 의혹에 내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 그러면, 그러나 특검에서는 반드시 내가 요구하는 이 세 개를 판다 그러면 특검 수용하겠다라고 했더니,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윤석열이 뭐라 그러냐,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주장은요, 윤석열의 지금 애킬레스건이 뭐예요? 고발사주 여러 개가 있죠. 고발사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거예요. 현직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를 이용해서 기호 2번인 국민의힘을 이용해서 사실상 총선 개입을 한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1번과 2번의 싸움이잖아 대한민국. 근데 2번 당을 이용해서 자기 장모나 처에 대한 수사, 자기에 관한 수사들을 대리 고발시킨 거였거든요. 그런데 쟤네가 뭐라 그러냐, 이재명에게는 대장동이라는 어떤 의혹을 뒤집어 씌웠죠. 윤석열은 현재 고발 사주가 걸려 있습니다. 동시특검하자. 여기에 굉장한 함정이 있죠. 누가 들으면 대장동도 특검하고 고발사주도 특검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둘 다 하면 공평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윤석열은요 고발사주 의혹을 특검을 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시간 끌기용으로.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되게 수사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수사가, 대장동 의혹은 검찰에서 수사가 지진한데 공수처에서는 손준성이도 소환하고 김웅도 수사하고 여러가지 증거를 확보를 했단 말이야. 공수처 사건을 뺏어가서 특검에다가 갖다 주는 순간 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쵸? 시간을 끌어서 대선이 지난 다음에 특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윤 총장 본인과 가족들의 부정부패는 지금 검찰이 엄정하게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 수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공수처 사건을 뺏어서 다시 특검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꼼수에 여러분들 당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니들 대장동 특검 주장하면 요걸 윤석열의 부산전축은행, 그 다음에 곽상도 아들 박영수, 그 다음 자금 흐름 저기 그
자금 흐름, 그 다음에 공공개발 방해했던 것들이나 민간개발 이익에 투자 배분 누가 설거했냐 포함시키면 받겠다. 그런데 저쪽은 특검을 주장하던 국민의힘이 한 발 빼서 고발 사주랑 같이 하자. 이거는 함정이다. 알겠죠? 공수처 사건을 뺏어서 특검으로 가져가는 순간 특검 임명해야지, 특검 보 임명해야지, 사무실을 얻어야지, 구성해야 하는데만 3개월, 아무리 빨라도 3개월 걸려요. 대선 끝나죠. 그런 꼼수가 있고, 이게 왜 그러고 오늘 저 뭐죠? 어디야 오늘? 어디서 그랬어? 프레스덴트 관훈 토론에서 특검을 조건부 수용을 한다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있냐면요. 앞으로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서 특검 주장을 많이 못 합니다. 조건부로 이미 이재명은 받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제 특검 주장 논리가 많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건부 특검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이재명 떳떳하구나. 그쵸?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야, 이재명이 떳떳하니까 특검도 수용한다는 소리가 있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혹으로 갖고 있는 왜 곽상도에게 50억을 줬냐? 왜 박영수에게는 100억이야? 그거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안 하냐? 돈을 받은 놈들이 범인인데. 응?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 특검을 수사하는 건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 이렇게 있지도 않은 것들을 의혹을 부풀리는 것을 더 이상 특검으로, 만약에 특검을 안 받는다, 계속 특검을 안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의혹을 증폭시키는 게 언론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래, 나 특검 받겠다. 그러나 윤석열이가 왜 부실수사했냐? 왜 곽상도 돈 처먹고, 왜 박영수 돈 처먹었냐? 이것도 수사해라. 그럼 나 받겠다. 이게 포함되면.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아, 이재명 특검 받겠다고 얘기했다. 떳떳하니까 강하게 심어줄 수 있다. 그쵸? 누가 봐도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재명이가 구려서 특검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거 수용하면 나 특검 받겠다? 떳떳하니까 본인이 떳떳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관훈 토론의 메시지였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윤석열이의 고발 사주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서 진짜 이거는 심각한 사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장동을 더 크게 다뤄요. 언론이 만들어 놨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대장동 의혹을 마치 이재명이 뭔가 뒤에 구린 게 있겠지. 고발사주랑 대장동의 무게를 봤을 때 7대3이에요, 제가 보면. 7대3으로 사람들은 대장동 의혹을 더 분노를 하고 더 열받아 있어요. 사실상 고발사주는 검찰이 어쩌면 권력을 사유화해서 대검이라는 윤석열의 직권 남용에 의해서 법무법인 대검 대표 변호사 윤석열이 된 거거든요. 근데 대장동에 비해서 고발사주가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과 윤 후보의 연관성을 제시한 거예요. 대장동 사건에 윤 후보가 끼어 있다라는 것을 언론인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특검 받겠다. 그러나 윤석열이가 왜 부산저축은행 사건 덮었냐? 이거를 꺼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야권의 공세, 그리고 대장동 이슈를 고발사주 의혹과 더 중대한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리고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검찰이 수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현재 곽상도, 하나은행, 박영수, 국민의힘의 방해 등으로 이 사건이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특검을 받으려면 이거를 수용해라. 그래서 굉장히 정면 돌파고 굉장히 이재명의 놀라운 어떤 정치적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동시 특검하자, 이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동시 특검하면 안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공수처가 생각외로 손준성이, 그 다음에 손준성 검사도
지금 소환해갖고 수사하고 김웅도 소환하고 나름 공수처가 할수 있는 수사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뺏어서 특검으로 가게 되면 사건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지금은 공수처를 응원할 때다.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대선에 예의주시할 게 있어요.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번 대선에 재벌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렇죠? 재벌들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누가 봐도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가장 우려하는 게 재벌들일 것이다. 응?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 분명히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삼성이 가만히 있을 리 없고, 현대가 가만히 있을 리 없고, 뭐 SK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재벌을 지금 우리가 손 놓고 있는데, 저들은 엄청난 조중동과 광고를 통해서라도 이번 대선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데서 개입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윤석열의 오른팔 한모씨 전 검사장이 재벌 3세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첩보가 있어요. 전 누군지 얘기 안 했습니다. 윤석열의 최측근이었던 한모 검사장이 재벌 3세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한모 검사장은 출신이 강남에서 고등학교를 나옵니다. 그렇잖아? 강남에서 고등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현대고등학교 출신이에요. 현대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강남의 재벌 3세들이 자기 또래들이겠죠. 지금 분명히 집권 말기에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국가 경제의 위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짓거리를 할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가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응? 그리고 한동훈 이건 어디까지 찌라시입니다. 제 생각이고 뇌피셜이에요. 조만간 내연녀 사건 터질 거예요. 한동훈 내연녀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과 재벌 3세 제가 더 이상 공개는 안 하겠는데 재벌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응? 알겠죠? 한동훈 너만 뒤에서 딴짓거리 하는 거 아니다. 우리도 너를 주목하고 있다. 한동훈과 내연녀 문제도 사실상 여기저기서 소리들이 들려요. 여기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한동훈과 내연녀 소리가 나오고 있고 한동훈과 재벌 3세들의 소리도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팩트체크하고 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넌 잡는다. 그것까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